YTNews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은 오늘 저녁이면 비가 그친다고 하고요. 이번 비가 그치면 당분간 장맛비는 주춤하겠습니다. 자,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햄버거병 확진자가 발생했죠. 15명이 햄버거병 의심 증상으로 치료를 받고 있고요. 4명은 투석 치료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이 미궁에 빠졌습니다. 아직 원인을 찾지 못한 건데요. 1부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자, 이어지는 3분 요가. 오늘은 리 씨가 스튜디오에 나와서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3분 투자로 건강 챙기시고요. 2부는 별별 상담입니다. 서민 교수와 박문성 위원과 함께 창문 밖 소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죠. YTNews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생활이 묻고 정보가 답한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1부는 현장의 목소리로 생활 속 이야기 들어봅니다.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해서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원생 중 일부는 햄버거병으로 불리는 용혈성 요독 증후군으로 투석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도 원인을 찾지 못해서 걱정은 커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용혈성 요독 증후군 사건,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었는데요. 4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 이유는 뭔지, 안산 상황은 어떤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죠. 자,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겠습니다. 2017년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의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이었던 황다연 변호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전화 연결 감사드리고요. 변호사님께서는 안산 해당 유치원의 학부모 비상회의에 동석을 하신 거죠? 아, 네, 했습니다. 예. 첫 번째 회의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아, 일반적으로 유치원 학부모님들께서, 예, 서로 알고 연락하고 지내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예, 그때 피해가 갑자기 이제 확산되면서 처음 만나서 이제 인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요. 예, 예. 네, 그날 이제 첫 만남이신 분도 많이 계셨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인사를 하면서 서로 아이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제 나누고, 어떤 아이가 어떻게 됐고, 어떤 아이는 이제 동생이라든지 친척한테 이제 옮겨간 경이라든지, 예, 예,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정보를 많이 교류를 했고요.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용혈성 요독 증후군이라든지 장출혈성 대장균, 그리고 뭐 소송은 물론이고 잘, 예, 이제 그 알고 있던 지식이 아니었던 생소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이제 2016년, 17년부터 이제 계속 소송을 했던 입장에서 알고 있는 내용을 많이 이제 전달을 해드리고 도움을, 예, 드리고 하는 자리였습니다. 예, 일단은 학부모님들이 평소에 그렇게 친분이 있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서로 안부 주고받고 정보를 교류했다. 네. 네. 그 학부모님들이 해당 유치원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앞서 시민단체에서도 A 유치원에 대한 검찰 고발이 있었는데요. 내용에 차이가 있습니까?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제 고소하고 고발이라는 용어를 이제 사실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 엄밀히 따지면 고소랑 고발은 다른 뜻입니다. 고소 같은 경우는 범죄 피해자나 이제 피해자가 이제 가족 같은 이제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처벌을 구하는 것이고요. 예예. 예. 고발이라는 것은 이제 이 피해자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 사실을 신고해서 이런 사실이 있으니 처벌을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건데, 일단은 하나는 피해자가 하는 거고 하나는, 예, 피해자 아닌 제3자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사실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경우에 우리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식자재 납품 업체라든지 이제 여러 가지 유치원에 대해서 수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수사의 방향은 이제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예, 일반적으로 이제 고발만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지위가 참고인으로 되거든요. 예예. 네, 참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신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자 할 때 약간의 이제 참여가 제한이 될 수가 있는데, 피해자 같은 경우는 고소인으로서 직접 참여를 할 경우에는 고소인 진술을 하고 이제 자료를 제출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통지를 받을 수도 있고 함으로써 이제 수사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예, 수사에
탄력이 붙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차이가 있군요. 네네. 과거 한국 맥도날드 햄버거병 국가 배상 청구 소송의 법률 대리인이셨는데 식중독 사고가 2주가 지나서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 원인 규명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보존식이 일부 폐기됐다는 점 등 이번에 안산 유치원 사건과 2016년 사건이 닮은 걸로 좀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두 사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실 맥도날드 햄버거병 소송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2016년 9월에 아이가 햄버거를 섭취를 했고, 예. 또 병원에 입원하고 이제 당사자들 간의 분쟁이 있다가 이제 1년쯤 이후 지나서야 비로소 이제 고소하고 역학조사랑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예예. 그러니까 1년간의 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정말 기간이 한참 지나가서 정말 꽤 많은 시간이 흘렀군요. 예예. 예. 증거가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 고소고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더 어려웠던 상황이었는데. 예. 유치원 집단 발병 사례는 이제 좀 더 낙관적으로 보자면 아직은 보존식 어느 정도까지 이제 남아 있고 일부는 없지만 그래도 남아 있는 보존식이 있고 예. 그렇게까지 이제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발병 직후부터 사건화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증거 확보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제 사실 일부는 보존식이 남아 있지 않고 균검출이 안 됐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예. 맥도날드 소송 사례하고 유사하게 예. 이제 수사가 이제 강제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예. 이런 경우는 일반 시민들이 스스로 발병 원인을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 모두 수사기관이라든지 질병관리본부 등의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이제 공통적으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원인이 곧 밝혀질 거라고 보십니까? 압수수색 한 번만으로 이제 당연히 모든 증거가 밝혀지면은 좋겠는데. 예, 예. 사실, 이제 납품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예를 들어서 장출성 대장균이 자연 상태에서 막 어디서든 막 그냥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원료 유기라든지 아니면은 예. 뭐 어디 수입 재료가 있다면은 어떤 수입해서 유통된 단계에서 오염된 게 통관을 뭐 통과를 했다든지 네, 근본적으로 어디선가부터 이 균이 왔는지를 찾아내는 이제 단계가 연쇄적으로 조사가 예, 예.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한 예. 번만으로 뭔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네, 사실 예.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건을 좀 살펴보면요. 당시 맥도날드는 A양이 먹은 게 소고기가 아닌 돼지고기 패티였다고 했고요. 이번 사건에서도 유치원 식단에 햄버거는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용혈성 요독증후군이 햄버거병으로 불리지만 소고기만을 원인으로 하는 게 아닙니까? 아니요, 이게 원래대로 하면 장출성 대장균은 이제 소, 돼지 이런 아니면 가금류의 내장에 있는 균이에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소가 예. 가장 많긴 하지만 이제 돼지나 가금류의 내장에서도 발견이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예. 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제 도축업체 도축장 같은 데서 소를 도축을 하면 예. 내장이 터져요. 예, 예. 네, 내장 터지면서 그 내장 안에 있는 그 대장균 같은 게 쫙 주변 고기를 오염을 시키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런 이제 육류 다른 육류에도 교차적으로 오염이 되는 거고요. 예. 네, 그리고 그런 도축장 근처 같은 경우는 이제 지하수가 오염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예. 왜냐하면 장출성 대장균이 지하수로 흘러 들어가서 그 지하수가 인근의 농장에 그런 이제 뭐 상추 같은 농작물을 오염시키는 케이스도 보고가 됐고요. 예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소고기가 아니 없으면은 뭐 이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다 교차 오염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군요. 예전 케이스 같은 경우도 이제 소고기랑 돼지고기가 다르다고 하지만 예. 그 같은 공장에서 같은 시설 안에서 같은 이제 통을 사용하면서 가공이 됐어요. 예, 예. 네, 그런 경우 같이 이제 교차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케이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들도 이제 단정적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할 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좀 정리하자면 꼭 소고기가 아니어도 다른 고기로 인해서 이런 병이 감염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예. 조리나 유통 과정에서도 원인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까? 장출성 대장균이 만약에 어디선가 이제 묻어왔다. 예예.
하고 이제 그 묻어 있는 것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싱크대나 도마에 있다. 그리고 거기에 적절한 수분과 온도가 맞춰졌다라고 하면은 영양분과 이런 예. 이제 그런 본인 그 이제 균이 배양될 수 있는 조건이 맞춰지면은 이제 거기서도 균이 번식을 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다른 조리를 하면은 교차적으로 오염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 교차 오염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 같은 걸 하는 건데, 네, 교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독을 하는 거고, 예. 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에 따라서 이제 교차 오염 가능성은 이제 사실 이제 예.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책임 소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해당 유치원 조리사는 남은 음식이 없어서 보존식을 보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단 보존식 보관은 원래 어떻게 돼야 되는 겁니까? 네, 원래 왜냐하면 이제 이 보관식을 이제 따로 한 그릇을 보존하는 이유가 예. 집단적으로 그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 이 음식이 어떤 데서 음식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 보관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먹기 전에 사람들 손 대기 전에 따로 한 잔을 냉동실이라든지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해야 되는 거고요. 랩을 씌워서 예예. 네, 먹고 후에 남은 음식 같은 경우는 손이나 침 같은 걸로 당연히 오염이 될 수 있고 네, 먹는 중에 상온에서 또 한 시간 방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변질 가능성이 있어서 그건 예.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제 재료가 돼버리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시청,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영양사라든지 조리사 같은 경우는 이제 식품영양과라든지 이런 시험 준비하면서 다 배우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식하기 전에 처음 조리한 후에 따로 떼서 보관한다라는 것은 사실 예. 당연한 것으로 이제 다들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만약 식재료의 문제다라고 하면 같은 납품업체를 이용한 다른 유치원 등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걸 심각성을 제가 주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납품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저가에 이제 다량으로 많은 곳에 이제 판매를 해야지 자신들의 마진이 이제 있기 때문에 한 곳에만 예. 납품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이제 이런 유치원에 납품하는 경우가 학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부패 식당 같은 데도 같이 납품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재료가 문제가 있었다면은 다른 곳에 납품된 그 음식 재료도 똑같이 문제가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건 당연히 신속하게 원인을 규명을 해서 다른 곳에서 피해가 2차, 3차로 발생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고 예. 그래서 원인 같은 거는 이제 신속하게 그렇습니다. 생각합니다. 현재 유치원생의 가족까지 용혈성 유독 증후군 증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식재료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단체 시설에서 감염병 관련 증상을 보이면 원생과 학부모에겐 알릴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 이렇게 이게 파악이 되었는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확인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예. 만약에 이제 이런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장출혈성 대장 증후군에 이제 감염이 됐다라는 의심의 상태가 된다면은 왜냐하면 이거는 다시 당연히 병원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격리돼서 1인실로 격리를 한다거나 예. 폐기물도 이제 별도로 폐기 처리를 하고 이제 교차 감염 같은 경우에 이제 당연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신속하게 알려줘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예. 그 부분 많이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사고 발생 일주일이 지나고 역학조사가 시행이 됐습니다. 보존식 조리사의 검체와 또 조리에 쓰인 주방기구 등은 물론 교실과 화장실, 문고리 등 환경 검체에서도 이 균이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데요. 일주일이면 이미 균이 사라진 상태 아니냐, 너무 늦은 대응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이제 소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예. 일주일이 지나도 균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뭐 싱크대에 균이 있었다고 하면은 소독이 예. 아니고 폐로 있었다면은 당연히 일주일 지나도 그 자리에는 이제 균이 뭐 이제 적절한 수분 같은 게 있으면은 배양이 됐을 테니까 균이 있는데 예. 지금 현재 상황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가 같이 이제 확산되는 상황에서 소독은 당연히 이제 모든 기관에서 소독을 엄격하게 하기 때문에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서도 소독이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은 예. 예, 사실 하루 이틀 사이에 왔어도 균이
검출이 안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문고리라든지 뭐 이런 책상 같은 데를 이제 소독 약품으로 계속 다 이렇게 닦는 식으로 이제 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 시점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균이 남아 있으면 입증이 더 쉽긴 하겠지만 사실상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아닌가. 예예. 예. 네, 지금 상황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먹거리 문제에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황다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생활의 달인이 되는 법이요?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을 들으셔야죠. 네, 생활의 달인이 되는 손쉬운 방법,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과 함께하는 건데요. 매일 3분씩 건강한 자세의 달인이 되는 시간입니다. 리 씨와 함께하죠. 나마스테. 나마스테. 네. 오늘 의상이 굉장히 화려하다고 해야 되나요? 형진 씨. 네. 쓸데없는 말씀 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요? 네. 예, 예. 이렇게 두 손등을 손끝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도록 해가지고 두 손등을 예. 한번 마주 보도록 해보세요. 아니, 근데 이제 진행자 말도 못하게 그렇게 막아보시네요. 예. 이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스트레칭 하기 전에 예. 자가진단법인데요. 예, 예. 바로 손목 터널 증후군 자가진단법입니다. 오. 이 상태로 1분 정도 유지했을 때 손끝에서부터 찌릿찌릿한 저림 증상이 나타나면요. 손목 터널 증후군을 좀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저 조금 힘든데요? 아, 그래요? 예. 아, 이거는 좀 될 줄 알았는데. 손목까지 건강이. 자, 뭐, 온 몸에 병을 달고 사는 저인데, 오늘 어떤 자세입니까, 그래서? 네, 여러분, 오늘 제가 알려드릴 동작이 바로 손목 스트레칭이에요. 예. 이제 평소에 스마트폰 밤 늦게까지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또 일하실 때 컴퓨터 한다고 키보드나 마우스 만지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예. 그래서 오늘 알려드릴 거는 손목 스트레칭인데요. 그 전에 내 손목이 건강한지 알아보는 자가 진단법을 한 번 더 알려드릴 테니까요. 한번 예. 체크해 보시고 예. 손목 스트레칭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러면 두 손끝을 바닥을 향하도록 아래로 손목을 내려서 두 손등을 마주대 볼게요. 예.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깨가 말리면 안 되고요. 어깨 최대한 펴면서 그렇죠. 이 손등이 마주본 상태로 1분을 한번 유지해 볼게요. 만약에 이 자세조차 힘드신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러면 손목 스트레칭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예. 기대가 네. 됩니다. 1분 지나면은 예. 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럼 바로 손목 스트레칭 알려드릴까요? 시작하시죠. 네. 먼저 왼손을 가져와 볼게요. 기도할 때처럼 왼손바닥을 쫙 펼친 상태에서 예. 손가락 손가락 사이가 벌어지지 않도록 오므려 볼게요. 그 상태에서 손끝이 천장, 시계 방향으로 12시를 가리키고 있죠? 예. 자, 이번에 3시 방향으로 손끝을 90도 꺾어볼게요. 예. 그렇죠. 그 상태에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이번에는 6시 방향으로 손끝을 아래로 내려볼게요. 쉽죠? 네, 마지막으로는 이 손가락을 손가락들을 새끼 방향 쪽으로 예. 멀리 밀어볼게요. 그렇죠. 자극이 느껴지시나요? 네. 요게 바로, 예. 네. 요게 바로 오늘 알려드릴 손목 스트레칭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예, 예. 네. 이게 진짜 갑자기 의심이 드는데 있는 동작인가요? 아, 그럼요. 이렇게 한번 꺾고 숨 한번 쉬고 내리고 숨 한번 쉬는 동작이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거죠? 호흡을 같이 제가 알려드리는 거는 예. 호흡을 통해서 조금 더 근육들이 이완돼서 편안하게 이제 될 수 있으니까 호흡을 함께 알려드린 거고요. 굉장히 쉬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이 예. 보통 이제 책상에 손바닥 내려놓고 손목 스트레칭 하는 부분들도 많은데요. 예. 이렇게 손목, 손가락들을 좀 근육 관절들을 움직여서 이 자세를 해주시면은 평소에 관절 스트레칭 하시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쵸? 예. 그래서 평소에 안 하시니까 좀 이 시간만큼은 손가락들을 관절 구부러뜨려서 예. 그대로 이렇게 손목까지 스트레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동작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오른손으로 가볼게요. 예. 오른손바닥 쫙 펼친 상태에서 손가락 사이 벌어지지 않 오므려 볼게요. 예, 예. 그 상태에서 이번엔 오른손이니까 12시 방향에서 9시 방향으로 손가락을 90도 꺾습니다. 예, 예. 그 상태에서 다시 6시 방향으로 손목을 살짝 꺾으면서 예. 네, 그러면 손목에서 약간 힘이 느껴질 거예요. 이 상태에서 새끼손가락 방향으로 쭉 멀리 밀어볼게요. 오.
숨을 쉬고 내쉴 때 밀면 밀수록 조금 더 근육이 이완돼서 더 잘 밀어지실 거예요. 좀 당기긴 합니다, 진짜. 네, 예. 이 자세를 좀 계속 유지해 주시면은 우리 평소에 손목 예. 아프시는 분들 스트레칭이 좋을 겁니다. 어제 한 애청자님께서 요즘 형진 아나운서가 너무 좀 편하게 요가한다고 어려운 동작을 좀 준비해달라고 하셨는데 네, 제가 저는 이게 이제 너무 편하네요. 제가 앞으로도 좀 어려운 동작 난이도 높여서 형진 아나운서 우리 힘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분 요가 리 씨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마스테. 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MSSK님께서는 비 와서 몸이 뻐근했는데 관절 운동 시원하네요 하셨고요. HYY님께서는 2개월 된 윤 할머니입니다. 외손자 보다가 한쪽 팔이 너무 아파요 하셨는데 3분 투자하셔서 이런 질환들, 손목 터널 증후군 날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2부는 별별 상담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창문 밖 소음인데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어려웠던 분, 경험담도 좋고요.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하는 해결 방법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혹은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부에서 뵙죠. 구석구석 알찬 정보들을 모아 지혜로운 생활로 인도합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네, 이분은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으로 시작합니다. 요즘 창문 열어놓고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들어왔으면 하고 열어두는 건데 문제는 바람과 함께 거리의 소음까지 집으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 집 거실을 운동장으로 만드는 이 창문 밖 소음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더위가 일찍 찾아온 이번 여름 창문 열어놓고 잠들었다가 새벽녘에 깨야만 했던 분들, 또 주말에 좀 조용히 여유를 즐기고 싶은데 창밖에서 들려오는 소음 때문에 어려웠던 분, 경험담도 좋고요. 나는 이렇게 해결했다. 해결 방법도 좋습니다. 또 여름만 되면 창문 밖으로 윗집 아랫집 말소리가 들려와서 혹시 우리 집도? 하고 창문을 닫게 되는 분들도 계시죠.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창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YTN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오늘도 두 분 기다리고 계십니다.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생활 13년 차 서민입니다. 자,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왜 웃으세요? 예? 아, 이 조합이 너무 너무 웃깁니다. 저도 요새 제가 축구를 해설하는 거니까 네. 생생 생활 정보를 해서. 그러니까요. 정말 여러 군데 참 많이 나오십니다. 일단은 서민 교수님께 좀 서운한 부분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예, 별별 상담 코너가 뭔가 서민 교수 스케줄을 따라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거든요. 죄송합니다. 제가 워낙 또 인기 스타지 않습니까? 원하는 곳이 많아서. 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시간이 안 되시면 다른 분을 좀 모셔보겠습니다. 이왕이면 매주 좀 시간 내주시길 네, 좀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박문성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에 뭐 카드를 지방에 놓고 오셨다고. 아, 그걸 또 바로 캐치하셔가지고. 제가 주말마다 이제 K리그 현장 중계를 가는데. 예, 예. 지난 저희 전라도 쪽에 광양 출장을 갔다가 올라오는데 네.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고 그래서 이제 그 셀프 주유소 그렇죠. 예. 10원이라도 좀 아끼기 위해서 하는데 카드를 꽂고 주유를 한 다음에 그냥 왔습니다. 아, 저는 그 말씀하시길래 혹시 뭐 돈을 좀 빌려드릴까요? 아, 예.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장마비가 내려서 시원한데 비가 내리기 직전에 여름 날씨 정말 견디기 힘들게 덥습니다. 먼저 서민 교수님 집에서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이제 개들이 좀 더위를 타서 낮에는 에어컨을 좀 틀고 저녁에 예. 되면 시원하니까 아무래도 좀 창문을 열고 지내죠. 제가 천안 사는데 천안이 사실 서울보다는 좀 더 시원합니다. 예예. 예. 그래서 창문을 좀 열어두고 창문 계십니까? 열고 밤에 잘 때도 열고 잡니다. 아 예. 네. 박문성 위원님. 저희는 아직은 에어컨을 그렇게 많이 틀진 않은 것 같고요. 아 그런가요? 예, 예. 다 위아래 저 다 해서 앞뒤로 해가지고 창문을 다 열고 저희 7층인데 예. 문을 다 열고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아, 밤에 예. 예. 요즘 빗소리 들려서 좋더라고요. 아니 뭐 저도 그렇게 더운 게 아니라 저도 개들을 위해서 그런 거. 저희도 뭐 양이가 있긴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층간 소음 이야기 했고요. 오늘은 창문 밖 소음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연 한번 들어보시고 이야기 나눠보죠.
저희 집은 창문을 열어두면 한여름에도 에어컨이 필요 없을 만큼 시원한 집입니다. 특히 거실에 누워있으면 정말 시원한데요. 그런데 집 앞 건물에 편의점이 들어서면서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꼭대기층인 저희 집까지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아저씨들 소리부터 주말에 좀 조용히 있고 싶은데 듣고 싶지 않은 사생활들까지 너무 그대로 들려옵니다. 평화롭던 거실이 시장 바닥 같아졌습니다. 올해 유난히 덥다고 하는데 24시간 내내 에어컨을 켜고 살 수도 없고 괜히 신고하기도 마음에 걸리고 편의점에 얘기했더니 안내 쪽지를 붙이긴 했는데 술 먹는 사람들이 그게 보이나요? 참 고민입니다. 이런 사연입니다. 창문 열고 지내면 박문성 위원님 바깥 소음이 좀 들어오지 않습니까? 어때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그렇게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더니 저는 이게 약간의 그 우리 사람들의 욕심하고 좀 물려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아파트는 좀 오래된 아파트예요. 예.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는 오히려 동간의 간격이 좀 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최대한의 효율을 위해서 그렇죠. 다닥다닥 덩을 좀 붙여놓죠. 예. 그러니까 앞뒤에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보면 우리가 뭔가 소음 공해라는 표현을 쓸 때 사실 빗공해, 소음공해 이런 표현을 잘 안 썼거든요. 그냥 공기의 어떤 공해 이런 걸 그렇습니다.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이 다 너무 쉽게 노출되거나 너무 다닥다닥 붙어있거나 혹은 편의점 같은 경우도 예전엔 제가 기억으로는 이렇게 좀 띄엄띄엄 있었는데 요즘은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파트 주변에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편의점들이 출혈 경쟁을 하듯이 돼 있더라고요. 편의점 정말 많습니다. 또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앞에다가 좀 더 많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또 그 앞에서 예를 들어서 뭐 맥주도 한잔 한다든지 이러니까 자꾸 뭔가 그런 소음도 좀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뭐 여기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진짜 시끄러운 나라였습니다. 곳곳에서 이 공사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리고 사람들도 예전에는 목소리 가까이 있는 사람도 목소리를 굉장히 크게 내가지고 다 들리게 말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소음이 그냥 별로 이렇게 우리의 스트레스는 아니고 일상이었는데 이제 지금 점점 우리나라가 좀 깨끗 조용해지다 보니까 이제 소음이 좀 이제 드디어 우리가 문제가 된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리한 분석이죠. 아,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얘기 같습니다. 자, 잠기기에는 사실 집이입니다. 편안해야 할 곳인데 스트레스가 좀 많이 받는데 그렇다고 창문을 닫고 24시간 에어컨을 켤 수도 없는 방법이고요. 자, 뭐 아이디어가 없는지 궁금한데 혹시 외부 소음으로 인해서 좀 고통받다가 이런 해결책으로 나는 해결해봤다. 애청자분들 의견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열려있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뭐 아이디어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를 6마리 키우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밤에 개 산책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개들이 이제 밖에 나왔다고 좋아서 막 짖으면 저희 개들이 이제 자기도 잘 부러우니까 일제히 짖고 그러거든요. 근데 밤에는 사실 개들 개 짖는 소리가 아주 널리 퍼지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저도 미안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밖에 산책하는 사람들이 좀 어떻게 하면 개를 어떻게 좀 잘 달래서 안 짖게 좀 조용히 산책을 하든지 아니면 밤 11시 이후에는 계산책을 좀 안 하면 어떨까 생각도 들어요. 예. 해결은 못했습니다. 이 소음 같은 게 해결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어렵죠. 예. 소음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잡는 사람 따로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애묘인이잖아요. 예. 네. 근데 참 제가 처음에 저희 고양이와 함께할 때 이게 그 사실 그 개나 고양이가 이렇게 우는 소리나 짖는 소리가 주변 저희야 좋지만 주위에서는 좀 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대나 이런 수술을 하게 되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끔찍했어요, 사실. 결국은 인간의 삶을 위해서 처음에 좋다고 데려왔지만 뭐 수술도 시키고 막 이래버리는 거잖아요. 다행히 제가 기르는 고양이 두 마리는 그 종 자체가 이렇게 목소리를 크게 못 내는 거여서 그러진 않았는데 있고 저는 그리고 요즘 소음과 관련해서는 저는 실제로 어땠냐면은요 제가 살았던 아파트 제가 이제 처음에 장모님 집에 들어가서 한 7, 8년을 살았는데 그 아파트가 바로 지하철 옆이에요 정말 바로 지하철 옆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냐면 소리도 소리지만 아파트가 울립니다 그렇죠 울리죠 울려요 예. 근데 결국은 최근에 장모님이 그걸 한 10여 년 계시다가 못 견디시고 이제 이사를 가시더라고요. 예, 예. 네. 처음엔 적응이 되나 싶다가도 특히 잘 때 그거 몇 번 들으면 사람이 정말 너무 그렇습니다. 갑자기 애추억이 생각나네요. 저 기찻길 옆에 사는 사람들이 주로 애가 많잖아요. 그 생각이 나네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죠. 애플리케이션으로 벤님께서는 제가 지금 중간부터 듣고 있는데 혹시 문성희 형님 이제 시사평론까지 하시는 거냐고. 이게 시사는 아니지 않나요? 타 방송국에서 그
선거 방송도 하셨잖아요. 개표 방송. 대단하신 분입니다. 아, 저도 창원 개표 방송 출신입니다. 알겠습니다. 슬기로운 업쇼님께서는 창문 밖 소음은 아니지만 집사람이 앉은 상태에서 방귀를 끼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밑에 집에 들린다고요. 지금까지 밑에 집에서는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방귀도 소음일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귀는 소음이라기보다도 냄새가 위로 올라가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방귀 소리는 저는 처음 듣는. 이 정도면 이제 건축업자에 대한 네. 항의를 해서 방귀의 진동이 울릴 정도면 부실시공 아닐까 싶은데. 그렇습니다. 자, 낮에는 그래도 밖에 있을 때가 많은데 밤이 더 문제입니다. 일부 또 소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 이거 신문에도 났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인근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큰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배달 앱이 많이 활성화되면서 오토바이가 이제 건당으로 돈을 받잖아요. 그래서 오토바이들이 정말 더 빨리 배달하려고 또 요새 그 배달 앱마다 빨리 배달을 해야 평가가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바이들이 좀 과속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오토바이들이 참 미성년자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소음기 떼고 그러니까 오토바이가 이 폼 잡으려고 타는 애들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소음기를 부착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경광등도 막 하고 그리고 스피커로 음악을 막 틀어놓고 다니잖아요. 이제 뭐 그 트로트 같은 거 틀으면 모르겠는데 다 헤비메탈 정말 시끄러 그런 것들만 틀어놓으니까 정말 정말 소음의 그 뭐라고 할까 소음의 그냥 소음 괴물이 그냥 다니는 것 같아요. 예. 너무 음악적 취향이 편향적이신 거 아니십니까? 만약에 트로트였다면 이해가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아니, 제가 요새 이제 금잔디 가수님 만났는데 음악이 뭔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게 소음이 이게 인간에게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준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무슨 뭐 뇌과학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번 뇌과학 책을 읽을 때 그런 이제 글을 읽었던 게 나왔는데 예. 그러니까 인간이 생태계의 최상위가 아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룡이나 더 포식자들에게 쫓겼을 때는 이제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뒤에서 뭐가 빵 소리가 난다든지 지하철이 온다든지 아니면 버스가 뭐 차가 오면서 경적을 울리면 사람이 매우 본능적으로 머리를 숙이면서 공포에 좀 떨게 되거든요. 놀라게 되는 거죠. 그건 어떤 학습이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책에서 읽어서 뒤에서 경적이 울리면 우리는 숨어야 되고 뭐 약간 무서워진다, 위축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의 몸에 기억되어 있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룡이나 이런 이제 포식자들이 인간을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막 소리 지면서 오면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인간이 뭔가 소리가 나면 뒤에 머리를 숙인다든지 숨는다든지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경적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걸 논리적으로 뭘 그래 내가 이해해야지 라고 한다고 이해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뭔가 크게 울리면 거기서 굉장한 공포를 느낀다든지 스트레스를 받는 거니까 이런 게 인간을 되게 사람들을 되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걸 좀 더 우리가 사회적으로 좀 그런 이해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 그러니까 소음 그래서 소음을 얘기하려고 지금 온 건데 어쨌든 저기 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 딱 배달을 왔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시동을 안 끄고 공회전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배달을 한단 말이죠. 그런 것도 좀 그러고 애들이 배달 끝나고 이제 모여서 드라이브를 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면 소리 내면서 같은 곳을 계속 뺑뺑 돌면서 계속 소음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 몰랐는데 이제 오토바이 그 저는 이제 아파트가 도로 쪽이 아니거든요. 근데 도로 쪽 사는 사람 만나보면 오토바이가 그렇게 시끄럽대요. 아, 그래서 소리가 시끄럽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해봤는데 그 이제 오토바이 배달하는 애들이 미성년자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저렇게 소리를 크게 할까? 소음기도 떼고 머플러 개조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관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닐까? 나 이런 사람이다라고 한번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그 방법 그런 걸로 이제 그래서 평소에 청소년들한테 좀 관심을 많이 우리가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생각도 좀 해고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나요? 아, 이야기가 또 그렇게 청소년에게 관심을 가지자로 넘어가. 근데 제가 잘 몰랐었는데 미성년자가 오토바이 운전을 어디까지 할 수 있나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토바이 운전 할 수 우리나라는 한 16살 넘으면 할 수 있지 않나요? 거의. 아마 배기량에 따라 다르죠. 50cc 정도 스쿠터 정도까지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해결책 중에 하나 생각해 본 게 있는데 그 중국은 전기 오토바이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전기 오토바이가 우리나라 아니니까 전기 오토바이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혹시 타 보셨나요? 전기 오토바이? 안 타 보셨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정말 오토바이가 조용하다. 오토바이가 정말 전기 오토바이가 조용하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기 오토바이를 바꾸면 좋겠다. 이런 건데 이제 오토바이를 요새 그 배터리
배터리가 좋아서 예. 359km까지 나오는 것도 개발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점차 빨리 달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또 나중에 또 폭주한다고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서 또 얘기할 거 아닙니까? 예, 아니, 저기. 네, 그런 해결책을 생각해 봤다. 아, 예. 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소음 문제는 크게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하나는 예. 서로가 이해해서 해결할 게 하나 있고요. 그러니까, 아, 그런 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니까 서로 좀 이해합시다. 그래서 예, 예. 서로 조심해서 할 게 있고 또 하나는 구조적으로 막아줘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했던 동강계의 간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너무 가까워가지고 앞에서 하는 소리가 다 들리고 예, 예. 하는 행동이 그 다 안에가 다 보이고 예.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점점 도시화가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은 제도를 한다든지 뭐 법률을 만들어서도 해야 될 축이 하나 있고 하나는 그냥 서로가 이해해야 될 문제가 예, 있는데 예. 하나로만은 해결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오토바이 소음 같은 거는 조금 제도적으로 좀 해야 되는 그렇죠, 게 오토바이 소음 이게 일부러 소리를 더 크게 하려고 예. 하는 측면이 있잖아요. 지금도 원래 자동차나 네. 오토바이는 그 소음에 대한 게 있지 않나요? 어느 이상 대시벨 올라가 원래 있어요. 예, 안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예, 예. 개조한 거니까 맞아요. 이게 잡히면 개조한. 이제 뭐 벌금 내고 그러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게 정말 그런 게 웃긴 게 이제 경찰한테 신고를 해도 이 단속에 한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단속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가 도망가면 도망갔다 또 사고 날 수도 있고요. 예, 예.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알겠습니다. 뭐 과속 방지통 같은 거 이런 것도 참 하나의 예인데 예, 그것도 예. 오토바이가 또 그 과속 방지통 옆으로 가고 막 그래 가지고 아주 여러 가지 굉장히 어렵고 이게 보니까 예.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렇죠. 민원 많죠. 네. MSSK님께서는 교수님 오토바이 좀 왕년에 타셨나 봐요. 오토바이 한 젊을 때는 다 오토바이를 타야죠. 가슴이 뜨겁잖아요. 자,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도 큰 대로변 바로 옆에 있고요. 그 큰 대로변에 있는 건물의 하나가 음악 연습실이에요. 아. 자고 있으면 음악 연습하는 소리가 들려요. 유명 가수도 와서 실제로 연습을 하는데 그 소리가 지금 다 들리고 있거든요. 지금 방금 사연도 마찬가지인데 편의점에서 술 먹는 사람들의 소음이 들려온다. 해결책을 조금이나마 좀 제시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가서 얘기하는 게 방법일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건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닌데 예, 예. 저기 헤드폰 같은 거를 끼고 빗소리 들으면서 자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 오히려 그냥 이해하고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게 예. 너무 이게 매일 계속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 헤드폰 끼고 잘 때도 있거든요. 가끔 다른 일 이렇게 뭐 다른 거 하다가. 근데 예. 그러면 되게 푹 잠고 같은 느낌? 근데 이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걸로 하자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서로 이해해서 안 해 주면 좋은데 그게 반복되면 그건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예. 저희 아파트 앞에 그 편의점이 어떤 게 있으냐면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이제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어요. 민원을 넣어야죠. 예, 예. 민원을 넣게 되면 그 관련한 행정부처에서 나와서 아. 그거에 대한 행정지도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그다음부터는 그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떤 점주도 그에 대해 조심하고 예, 예. 이렇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현실적인 방안이겠죠. 그리고 오토바이 배달 같은 거는 사실 오토바이 배달을 오토바이에 뭔가 제 오토바이 예. 준비를 많이 하셨나봐요. 질문 많이 드릴 거 그랬네요. 야식 있지 않습니까? 예. 야식을 사람들이 많이 좀 먹지 않습니까? 많이 야식 땡길 때가 있는데 예. 사실 야식이 좀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살찌는 지름길이고요. 그리고 영양적으로 별로 안 좋으니까 예. 야식을 좀 줄이면 어떨까. 저 같은 경우는 밤에 배고플 때 예. 동의하기 어려운 인데요. 1인 1따하게 대한 이 국론을 지금 아니 아니 뭐 청소년으로 두겸을 확산되더니 이제는 식생활과 관련한 어떤 문화까지도 예,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네요. 일단은 해결 방법을 좀 제시해 드리자면 그 소음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면 뭐 관련 해당 부처에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은 문제라고 하는 게 인식이 돼야 되는데 예. 인식이 안 되면 제도로 받쳐줘야죠. 네. 그래서 뭐 그런 민원을 넣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심하면. 이 공룡 시대부터 계속된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자, 5304번님께서는 서울 아파트 31층인데 새가 부리로 아침에 친다고. 오. 이런 부분은 저기 동물농장 쪽에 제보해야겠는데. 이거는 굉장히 부러운 거 아닌가요? 뭐 사슴이 울고 뭐 이런 거는 되게 부럽네요. 저는 어떻게 자연을 느끼면서 하니까. 예. 갑자기 알겠습니다. 예전에 그 새 박사님이 생각나요. 예. 질문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 슬기로운 옵션님께서는 박문성 위원님, 마지막으로 네. 토트넘 챔스 진출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 방송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희박하다고 생각합니다. 17% 정도.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부 그 소음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부탁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소음은 정말 그, 그러니까 가해자가 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소음은 자기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한번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좀 조심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술만 먹으면 이렇게 말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아, 그러지 마시고 술을 먹을수록 말을 줄이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사연 한 가지만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겠네요. 0830번님께서는 윗집 사는데 아랫집에서 약 드시는 아주머니 아이들 웃는 소리도 싫어하고 날 흐린 날은 어김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아랫집에 아주머니가 계신데 좀 약을 드시고 계신 분 같습니다. 아이들이 보복당할까 봐 이사를 갑니다. 4년간 시달렸어요. 아, 이 좀 문장이 좀 슬픈데 우리 아이들은 걸음마 대신 까치발을 먼저 배웠습니다. 지난주에 또 소개하셨던 이런 부분은 근데 그거는 정말 이해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거를 어떤 법과 제도로 또 하기도 어렵고 그거는 제가 했던 거 저도 이제 애가 셋이니까 항상 때마다 가서 말씀드리고 그러면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럴 때도 있어요. 아, 그래도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또 아, 그러겠습니다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렇죠. 그걸 어떻게 뭐 법과 제도로 하겠습니까? 그리고 너 파리파리님께서는 창문 밖 소음도 소음인데 담배 연기 때문에 숨이 막힌다고 이런 부분 담배 피시는 분께 좀 이야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싫은 건 남도 싫다라고 하는 게 명확해야 돼요. 제가 너무 오토바이만 공부했다 보니까 다른 질문 나오니까 대책이 안 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법과 제도라고 하는 건 삶, 우리 인간 삶에 있어서 최소화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법과 제도가 모든 게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거고 안 되는 걸 해야 되는 거니까 또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근데 어쨌든 맞습니다. 또 인간으로서 해야 될 서로의 이해들이 있으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건 풀고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떨어지든지 법과 제도를 뭘 하든지.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도 어디로 흘러갔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진행자의 문제인 것 같지. 자, 오늘 말씀 오토바이만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레이서 서민 교수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1부에서 햄버거병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햄버거병을 예방하려면 10살 미만 어린이에게는 날 음식을 먹이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생선회와 육회 종류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구워 먹을 때도 다진 고기는 속까지 완전히 익혀 먹어야 합니다. 여름철 식중독 철저한 관리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마칩니다. 내일 뵙죠.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